오늘부터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주제들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제가 해결이 되면은 상당한 우리의 그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또 될 수 있으면은 중요한 이슈들을 제가 이 칠판에 하나하나 이제 써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가르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그 이슈를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다루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야만 하셨는가요? 그 많은 땅들 중에서 그 속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무언가에 우리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의 영안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확 트여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보는 시각도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연습을 많이 했지만 더 이제 분명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가나안 땅, 특히 그 유대 지방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곳이었나를 우리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에덴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주셨고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뭘 줬어요? 에덴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냐면 동산 가운데를 또 주셨어요. 동산의 센터. 이 세 부분으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다루었지만 어떻게 다루었냐면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요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렇지만 타락함으로 해서 이 오리지널 이 모습이 시간 속으로 떨어지면서 분명 좀 변질됐을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는지는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때, 주전 2500년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난 변질을 가져왔어요. 땅이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고 대륙이 갈라지고 이렇게 돼서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나게 갈라진 다음에 변화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요 에덴과 에덴 동산과 에덴 중심 이것이 다 그냥 오리지널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에도 주전 2500년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또 기후변화 뭐 여러 가지의 그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아브라함 때 주전 2000년 때 아브라함 때만 해도 이 오리지널 이 에덴과 에덴 동산이 많이
변화된 상태였을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저 에덴 동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리지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에덴이 크게 보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에덴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새 예루살렘은 사이즈가 얼마나 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지리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눈 감고 척척척척. 그래야 우리가 좋은 선생이 되고 또 우리의 사상이 예수님의 그 사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제가 그리는 지도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5초면 그래요. 5초, 10초.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려놓고는 여기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제가 짧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면 내가 아이를 쓸게요.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에요. 알다시피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 호수, 사해가 딱 있나. 이걸 우리가 눈 감고도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지 마세요. 노트에다 다 적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이 엄청난 주님의 복음을 그냥 귀로 듣고만 있는 건 상당히 무례한 짓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다가 급할 때 날 좀 도와주시오.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한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다 노트에 적어야 돼. 그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무슨 나라예요? 여건 애굽이죠. 이집트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밑에 쭉 나와서 이제 에티오피아도 있고 여기 가다 보면 뭐 우간다 있고 뭐 이렇게 아프리카 나라들이에요. 옆에 이렇게 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여기 요르단이죠. 조르단 여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대강 이렇게 그리세요. 이게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만이. 페만이라고 그래. 페르시아만. 여기가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게 여기가 이제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렇게 해서 시리아를 너무 크게 그렸어. 이렇게 해서 이 위가 이게 뭐예요? 이락? 이락이죠.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강이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강이에요? 디그리스 강이고 이게 유브라데 강이죠. 이렇게 최소한 우리 이까진 지도를 그려야 돼. 디그리스 강.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디그리스 강 요 하래 여기에 우르라고 그러죠. 우르. 여기가 바벨론이고요. 여기가 우르니까 누구 고향이에요? 아브라함 고향이지. 여기 바벨론이고요. 바라고 제가 쓸게요. 바벨론. 여기 이제 바벨론 종교가 발생한대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지금 보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은 요 사해 꼭대기에서 26km.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거기 쭉 계시록 21장에서 22장 거기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400km, 2400km, 2400km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하는 거예요.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2400km,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쭉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2400, 2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됐을 때 보면 오리지널 에덴이 이렇게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 에덴이. 우리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러면서 에덴을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데 이걸 더 좀 좁은 의미에서 에덴을 어떻게 봤냐면 요 지금 가나안 땅을 좁은 의미에서의 에덴으로 보고 그것을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에덴은 요 유대 지방 여기를 에덴으로 또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주 좁은 의미에서 에덴도 확대된 에덴 좀 적은 사이즈, 더 적은 사이즈 이렇게 우리 서울도 큰 도시지만 그걸 이렇게 자꾸 줄여 나가면 시청 광장이 제일 센터인 것처럼 이렇게요. 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세요 우선요. 아이디어를 가지세요. 그래서요. 아 여기다 지금 요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요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랬어요. 자, 우리 알다시피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있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너 떠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자세히 이분이 떠났는데 이분을 어디다가 보냈어요? 하란으로 보냈지. 하란이 여동네요. 여동네 여기 터키와 북시리아 있는 여동네인데 요 하란으로 보냈잖아요. 여기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이제 고향 떠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란에 들려서 한 15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 아마 다 세상 거기서 떠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죠. 우리 지난번에 그 공부했잖아요. 자,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에 먼저 들렸어요? 세겜이죠? 이 세겜. 세겜을 또 뭐라고 불러요? 수가성 하는 수가, 세겜. 세겜에 들렸다가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들렸어요? 베델에 들렸죠, 베델에. 베델에 들렸어요. 베델에 들렸다가 베델에서 이분이 어디를 내려갔어요? 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분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하가를. 사라의 여정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하가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과 같이. 이거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분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갔어요. 자, 베델에 올라가서 있는데 이분이 너 눈을 돌아서 여기저기 다 바라는 거예요. 네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 말씀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롯에게 재산이 많이 있었으니까, 재산을 줬잖아요, 롯에게. 그래서 롯을 보고, 너 떠나라. 그래서 롯이 떠났죠. 롯이 어디로 떠났어요? 요 소돔으로 떠난 거예요, 소돔으로. 여기 이제 소돔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있어요, 소돔. 여기 사해예요, 여기 사해. 소돔으로 떠났어요. 네. 그리고는 소돔으로 보내놓고 이제 그 유명한 말씀 하셨죠? 롯을 떠나게 한 후에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처음에 친척 떠나고 고향 떠나고 부모 떠나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롯하고 헤어지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여기 이제 13장 14절인가 그래요. 그걸 다 이루어진 그 순간, 롯이 떠나는 그 순간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 땅을 봐라.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는 게 그 약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순서가 있어요. 네. 너한테 주겠다. 그래 놓고는 성령님께서 이분을 어디로 내려보냈냐면, 요 사해에서 중간 정도 되는 여기에 헤브론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헤브론이. 헤브론으로 내려보냈어요. 헤브론으로.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자, 요 순서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 지도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 아담이 타락을 할 때예요. 요거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아담이 타락을 할 때 요 말은 뭐냐면 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고 이제 타락이 됐을 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왜 쫓겨났는지 아세요?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 그걸 뭘 먹어서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이분이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근데 참 보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타락한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예, 창세기 3장 5절에 3장 5절은 간단해요. 사탄이 이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요 루시퍼도 타락할 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똑같이 아담에게도 아담아 또 아담 마누라 되는 하와야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실과를 먹은 것은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7천년 이 세상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창조 목적을 위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 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7000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전에 디자인됐다. 우리 항상 공부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는 잠깐 창조 목적을 공부하러 온 학생이다. 우리는. 그리고는 많아야 100년 정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는 학생이다. 자, 이런 그 큰 전제 속에서 지금 우리가요, 예, 지금 우리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창조 목적 학교에 어느 때예요? 우리 타락해가지고 첫 학년이 여기 4000년이고 3000년이 누구였어요? 노아죠? 요것을 우리가 그냥 학편이상 뭐라고 그랬어요? 유치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때부터 여기 이제 2500이 홍수고 이 2000이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고 실은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그냥 콜라스 부르세요. 요 기간을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요것은 초등학교의 그 공부 과정이다. 그 천년은 그렇게 봤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천년은 여기 다윗 아니에요? 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 중등학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부터 이제 예수님 주전 4년 요건 이제 고등학교고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창조 목적 학교에 중등학교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중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오늘 우리가 예, 아브라함의 이 삶을 한번 들여다봐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왔어요? 헤브론에 딱 왔는 거예요. 헤브론에. 헤브론에 딱 왔는데, 이제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는 거기에 마므레, 그 사람 이름이에요, 본래가. 그 마므레라는 이분의 소유한 지역이 그 마므레 지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므레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를 이렇게 좋은 친구 삼아가지고 이분의 땅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헤브론에서 약 한 2, 3km, 3, 4km 떨어졌다고 가정하시면 돼. 예. 이런 곳에 지금 이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4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예. 자, 14장 이야기를 보면요. 14장 이야기 전체가 그게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먼저 보시면은 거기 유명한 성서에서 또 인간 역사에서요. 처음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어요. 중동 전쟁.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지도를 보셔야지만 제가 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중동전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에 있을 때인데 지금 창세기 몇 장이에요? 14장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요. 그런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면 요 페르시아만의 요 페르시아만 지역에 여기 네 개 나라가 있어요. 네 왕국이 네 왕국하고 요 사해 있죠. 요 여기 지금 사해죠. 여기 이 사해 지역에 다섯 왕국하고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요 페르시아만의 네 왕국 중에 제일 지도자 왕국이 어디냐면 엘람이라고 그래. 엘람. 엘람이란 건 오늘날 우리나라의 페르시아예요. 이란아 이란. 이란을 엘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주 대제국을 이 동네에 갖고 있으면서 또 이쪽은 이 사해 지역의 다섯 나라는 제일 왕초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소돔이라는 요 소돔. 소돔이 왕초 나라예요. 그래서 이 처음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란 쪽 페르시아만 왕국과 이 남쪽 소돔 중심으로 한 사해 5개 나라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페르시아 지역의 네 나라, 사해 지역의 몇 나라예요? 다섯 나라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싸움이 붙었냐면 이 사해의 옆 나라들이 12년 동안 여기 페르시아만 지역의 나라에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강했던 모양이에요. 조공을 바쳐왔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조공을 안 내는 거예요. 12년 동안 내다가 13년째 되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14년 되는 해에 이 팀들이 공격해온 거예요. 조공 바치라고 공격해왔는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 페르시아만 군대가 승리해가지고 이 다섯 개의 소돔 이 군대 이 사람들을 다 패망시키고는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잡아서 끌고 올라간 거예요. 위로 재산 다 뺏어가지고 그때 롯도 같이 잡혀가지고 롯의 재산 다 뺏기고 롯도 같이 인질이 돼가지고 잡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 중 하나가 아, 이 하란의 이 헤브론의 아브라함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조카도 지금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전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의 그 가족들과 거기에 모든 또 노예들과 또 아브라함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노예들의 일꾼들 318명을 데리고 이제 이분들 쫓아서 전쟁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밀고 올라갔는데 성서에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요 단 지역까지 올라가. 단 여기 갈릴리 호수 아니에요? 요 갈릴리 호수 북단 여기가 단 지역이에요. 단 족속들 단 지역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또 이쪽에 뭐냐면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여기 요즘 시리아 있죠? 시리아. 여기가 단 지역이고 여기가 다메섹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돔 이 지역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세요. 여기가 다메섹이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에 다마스커스 근방까지 가가지고 큰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롯을 이제 데리고 또 롯의 모든 재물들 빼앗겼던 것을 다 뺏어가지고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제 14장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그 내려오는 장면이 이때 오늘 지금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부터예요.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잡았어요. 네, 잡길 바라요. 내려오면서 성령님께서 이분을 어디로 내려보냈냐면 이게 지금 내려오는데 쭉 해서 이분이 지금 여기 살렘에 여기 이제 살렘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그전에는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릴 일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지금요 이 승리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살렘 가까이까지 이끈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렘 가까이까지. 자, 이 살렘 가까이까지 들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예. 요 살렘 가까이에 들렸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 또 하나 그려요. 요건 지금요, 요건 지금 이건 지금 예루살렘 쪽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동문이라고 해요. 여기 동문. 이제 이게 성전산이에요. 여기가 기드론 계곡이에요.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잘 그렸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4장 이제 17절부터 아브라함의 지금 이 모든 전쟁 끝내고는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이 동네로 지금 이 지금 살렘 지역까지 왔는데 이때 이제 살렘 지역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셨는데 왜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예. 이 여호와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겼는데 이분이 지금 살렘 가까이 있다고 왔는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소돔 왕이 소돔 왕. 오케이.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이 전체 소돔의 왕이지만 여기에서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 소돔 왕은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그러니까 이 사회 골짜기라는 말이 여기 사회 골짜기에서. 이 사회 골짜기란 말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사회 골짜기란 말이에요. 사회 골짜기는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요, 사회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위치가 뭐냐면 예레미야 19장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19장 2절에 보면은 요 동문 바로 동문에서 바로 이쪽에 동북 여기 이 정도 여기가 사회 골짜기라는 거예요. 요 사회 골짜기. 예. 사회 골짜기. 거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회 골짜기는 그런데요. 이 창세기 14장 7절엔 뭐라고 써놨냐면 요 사회 골짜기를 또 뭐라고 하냐면 왕의 골짜기라 그랬어요. 왕의 골짜기라고. 여기 이제 14장 17절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 왕의 골짜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골짜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 왕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제 우선 점진적으로 기억하세요. 요 골짜기가 굉장히 유명한 골짜기예요. 요 골짜기가 오늘 요 골짜기를 집중적으로 내가 조명하려고 그래요. 요 골짜기. 그래서요. 1세기 때 유명한 역사학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 있죠? 역사학자예요. 1세기 때 유대인의 이 사람은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흰 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이런 말 들었죠? 흰 놈. 흰놈 골짜기 그랬죠? 요 흰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요 흰놈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고난의 땅이다. 또는 불타는 땅이다. 또는 쓰레기장이다. 이런 쓰레기를 태우는 이런 뜻이 흰 놈이라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아니고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흰 놈이란 말이에요. 흰 놈. 예.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는 이것을 흰 놈의 골짜기다 그랬어요. 흰 놈의 골짜기다. 자, 이 흰 놈을 히브리 사람들은 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또 뭐라고 했냐면 게헨논 그랬어요. 요 흰 놈이 헨 놈이 됐는데 헨 놈 여기 뭐냐? 게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히브리 말로 이건 땅이라는 소리, 땅 또는 골짜기, 게라는 말이. 그래서 게헨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부르기를 여기를 부르기를 저기를 부르기를 흰놈 또는 게헨놈 됐어요? 이걸 또 신약은 무슨 말로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되어 있죠? 헬라 말로는 똑같이 우리 항상 알죠? 게헨나에 똑같아요. 헬라 말로는 게헨나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예수님이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옥이, 예수님이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지옥으로. 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기가 지옥을 예표로 하는 곳이에요. 자, 또 저곳을 뭐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많이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리서치한 것을 여기다 좀 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땅을요, 또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압살롬, 압살롬의 골짜기라 부른다고 했대요, 이거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주전 천년이에요. 이것은 압살롬의 골짜기다 그러는데. 자, 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네 번째 처인 마아카라고 있어요. 마아카. 다윗의 네 번째 처인 마아카의 아들이에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예.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마르라고 해요. 다마르. 근데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을 하고는 저 지금 흰 놈에다가 이분이 뭘 만든 피라밋 모양의 이 피라밋 모양의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 그래서 자기를 기념하도록 조기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압살롬의 뭐라고 그래요? 압살롬의 골짜기다. 또는 이것을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곳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꼭 피라밋이니까 피라밋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여기다 사탄의 상징이에요. 바벨론 종교의 사탄의 상징이에요. 피라밋이. 그럼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이제 성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한 놈이 같은 아들놈인데 압살롬은 누구의 상징일까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름이요. 압살롬이에요. 요 이름을 보면요. 요 아브라는 뜻은 뭐냐면 이건 아버지를 말할 때 그래요. 아버지, father, 압 그래요. 유대말로요. 살롬은 뭐예요? 살롬은? 이건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 이름을 직역하면 평화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평화의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놈은 지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가짜 평화의 아버지야. 그런데 가짜 평화의 아버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가짜로 변형된 빛나는 천사 그랬어요. 이 가짜예요. 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 사회 골짜기가, 사회 골짜기가 거기가 지금 사탄에 점령된 사탄이 역사하는 그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주전 626, 586이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여 사람이 많이 울었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건 때문에 많이 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분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6절과 또 예레미야 여성경 구절 잘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19장 1절에서부터 15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민족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이586 성전이 무너진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난지 아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 유다민족의, 이거 지금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민족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요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 게헨논에서 뭐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여자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소아성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에게 불을 태워가지고 제사 지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지도자들이 요 게헨논에서 요 사회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일. 그러니까 이 소아들, 딸들, 아들들을 그것도 자기네 자녀들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바알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불로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586 바벨론을 불러다가 너희들에게 혼을 내고 있단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레미야한테. 예. 그러니까 저 요 사회 골짜기는 이것은 사탄의 소굴이구나. 그게 보이죠? 똑같이 이 소아성애하고 지금 여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 잡아다가 사탄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를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쭉 해왔는데 요 근래 와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두 짐승 그룹들이 쭉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짐승 그룹들이 모두가 다가 소위 기독교인들이에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로마 카톨릭 황제 교황이나 또 제수이시나 WCC 다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이번에 미국 대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예레미야 때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에 음모로 있다가, 예, 음모로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노출될 거예요. 노출되니까 아하, 이 노출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것이 노출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이따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 지금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사회 골짜기에서 소돔 왕이 나타난 거예요. 사회 골짜기에서.
사회 골짜기에서 소돔왕이 나타난 것은 이 소돔왕을 뭐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사탄인 거예요. 예. 사회 골짜기에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만나는 장면이 있으면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 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살렘 왕은 요 살렘에서 여기가 살렘이에요. 살렘.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돼가지고 살렘에서 또 누구한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살렘에서. 그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내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시 우리가 아담 타락전으로 딱 가보는 거예요. 아담 타락전에 딱 가보면은 오리지널 에덴 동산 에덴이 있었고 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덴 중앙이 있죠. 에덴 동산 안에 중앙이 있죠. 센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그 과일들이 거기 있었죠. 그 센터에.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요 과일나무를 먹은 것.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을 불순종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예? 동산 중앙이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동산 중앙이 있고 그 동산 중앙이란 게 뭐냐면 예루살렘 이제 성전 자리. 지금 예루살렘 이들이 이 성전 산이 있지만 그 안에 성전이 동산 중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담이 죽은 데가 어디예요? 중앙에서 죽었어. 중앙에서. 동산 중앙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살리려면 어디에서 살려야 돼요? 성전에서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에덴이라는 큰 에덴 동산 안에 보니까 두 위치가 있어요. 에덴 중앙이 있고 거기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냐면은 사탄이 거하는 데가 있었어요. 제 말 따라오세요. 사탄이 거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이 거하는 데가 뭐였냐? 제가 딱 보니까 저게 사회골짜기야. 사회골짜기. 그러니까 사탄이 사회골짜기의 죽음의 골짜기. 거기에 어둠의 골짜기. 예? 여기 지금 이름을 해놨지? 고난의 골짜기. 불타는 거, 쓰레기 골짜기. 여기에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담을 이제 타락해 한 거예요. 어디에서? 요 아주 센터에서. 조금 어려워요?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 가나안 땅이 옛 에덴과 에덴 동산과 거기에 또 뭐가 있다?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옛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옛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셔야 되고 하는 이 스토리들이 지금 구약 스토리예요. 그걸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아담이 창조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은 이 지금 7000년 이 세상이 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고 아브라함을 하나의 무대 배우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대 배우로 해가지고 구약 스토리를 주신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하나의 인트로덕토리, 서론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잊지 마실게. 우리는 지금요, 신기하게 이 학교가 지금 거의 끝내가는 그러한 학교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끝내가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을 통해서 요 지금 힘놈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사람들은 저거 지금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짓 하든 예,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런 짓 했나? 저 압살롬의 골짜기에서 저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압살롬은 이름이 뭐예요? 평화의 아버지야. 평화의 아버지 골짜기에서 지금 짐승 그룹들이 지금 이 세상을 평화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이 세상을 New World Order. 그렇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가짜예요. 압살롬 짓을 하고 하니. 이것을 미리 다 성서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하, 오늘날 가짜 압살롬이 지금 판을 치는데 특히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선이 어떻게 결말을 날지 모르지만 누가 트럼프께서 다시 정권을 잡을지 안 잡을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압살롬 가짜들이 판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혼쭐이 나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노출되는 때에 살고 있는 그동안에 숨겨 있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소위 익사이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익사이팅한 시대에.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죠? 네, 우리 익사이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빠진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헤브론에서 지금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고 그랬죠. 지금 이런 전쟁 났습니다. 그럴 때 그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14장 13절에 처음으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 인 아브라함 그랬어요.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라는 뜻이 뭔가?
제가 많은 이제 이 문서들을 보고 해도 거기에 정확한 답들이 없어요. 다 상상을 하는데 몇 가지 상상하는 것을 제가 드릴게요. 예. 요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 나와요? 지금 요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이요? 14장 13절에서. 그리고는 다음에 또 한 번 예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할 때 있었어요. 모세를 방문해서 너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네 백성을 불러내라 그 명령 내릴 때예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그 다음에 히브리인인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래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곧에 또 나와요. 예, 이렇게 아주 특별히 히브리라는 히브리라는 단어를 쓴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내가 볼 때 한 네 종류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너편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어떤 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건너편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온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 구체적으로 그래요. 강에서 건너온 사람. 이렇게 또 의미가 있대요. 그 히브리란 의미가. 세 번째는 어떤 또 문서에는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왜냐하면 그 마므리 족속들과 같이 있으면서 방문자로 소외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가나안 지역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요 에벨이라고 그래요. 에벨의 후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에벨. E-B-E-L.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에벨의 후손이란 말을 했어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무슨 소리냐면요. 에벨은 샘의 샘. 샘의 아들이 아르박작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들이 살라고, 그리고는 에벨이라는 에벨이 나와요. 그러면서 에벨에서 또 벨렉이 나오고, 벨렉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해서 이게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과 창세기 11장 2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에벨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학자들은 이게 히브리우라는 단어다. 동의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벨의 후손이다. 그래서 히브리우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또 보는 해석도 있어요. 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자, 제가 이제 내 설교는 이제 끝냈어요. 오늘은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뭐예요? 오리지널 에덴과 에덴 동산과 동산 중앙이 오늘날 중동 지역, 특히 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인데 지형 변화에 의해서 확실히 똑같진 않지만 그 지역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담이 그 지역에서 창조가 됐을 때 사탄을 그 동네에서 같이 살게 한 거예요. 저 압살롬의 골짜기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을 힘놈 골짜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소돔 왕으로도 보는 거예요. 같이 살게 해가지고 유혹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이에요. 왜 그놈을 타락했을 때 당장
불못에 던지질 않고 이곳에서 같이 살겠나? 이게 되면 하는 사람의 질문이. 그러다가 7천년이 끝난 후에 이 7천년 동안 이놈이 왕 노릇하다가 7천년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창조하실 때, 회복하실 때는 요 힘놈 골짜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부했죠? 첫 창세기 1, 2장과 마지막 계시록 2장은 차이가 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이 힘놈 골짜기를 만들어 놓은 것은 타락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놈 골짜기를 만들어서 사탄 존엄을 이 세상 왕으로 임명해가지고 사용하셨구나. 7천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학교가 폐교되면 이 힘놈 골짜기는 이제는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영적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지금 이 힘놈 골짜기에서 나오는 소돔과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멜기세덱 예수님과 이렇게 두 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려웠죠? 똑똑하니까 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점 우리의 영적 시각을 좀 더 깊게, 넓게, 높게 이렇게 보는 이 연습을 합시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이 미스터리들을 이제 깨닫고, 아, 왜 이렇게 하셨나? 라는 그 의문에서 이제는 해답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일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아주 신기한 이 압살롬의 그 계곡을 보여주시고, 압살롬이 그 계곡에서 유대인들이 소위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왕들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들이 바벨론 신을 섬기되 사람을 잡아다가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피를 흘리면서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짓들을 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오늘날 이 지금 일루미나티 그룹들이 프리메이슨 그룹들이 로마 카톨릭 그룹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이것이 정나나하게 노출되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적으로 알고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하 내가 이제 깨어나야겠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은 이 가짜 그리스도들이 날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장을 해야겠구나. 기독론에 대해서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주변의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이 깨닫게 하고 준비케 하는 도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영성을 더욱 높게 하고 길게 하고 깊게 하고 길게 하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